최근 중국은 관광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휴식할 수 있는 2.5일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중국 공무원 판공청은 11일 관광 투자와 소비를 보다 더 추진할 때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해 각 지방의 국가의 통일적인 공휴일을 바탕으로 유급 휴가와 현지 특색 행사를 결합해 관광 성수기를 피할 수 있도록 휴가제를 제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. 이 외에도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과 기관에서 여름철에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휴식할 수 있는 휴가제를 제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.